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제가 78일간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오늘로써 28일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한달 살기를 마치고 오늘 사실은 영국 에든버러로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발생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엊그저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몰랐어요.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직항으로 가는 것이 오늘 있더라고요. 오늘 내 동생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카톡으로 또는 보이스톡으로 통화 문자를 하면서 상황만 전달받았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애만 태우다가 오늘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숙소를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여행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그리고 존경하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인데요. 내 동생은 옥천에서 정말 봉사활동, 각종 사회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동생이었거든요. 옥천에서 제 동생 이름을 대면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렇게 다방면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뛰었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너무나 아깝고 정말 딱하고 자신의 꿈을 정말 이제 다져놓은 그런 땅에 꽃만 피우면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하고 있잖아요. 제 눈이 너무 많이 부어서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산다는 게참 뜻하지 않은 곳에 뜻하지 않은 상황이 누구한테나 닥친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저한테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 동생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 동생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 예후가 좋아서 퇴원을 했고, 또 퇴원을 했으면 좀 쉬고, 이렇게 그 경과를 봐야 되는데,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일도 보고, 또 자기의 본업도 하다 보니까, 이 수술 부위가 성이 난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패혈증으로 된 거예요.
폐혈증도 초기에 갔었더라면 이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폐혈증은 거의 사망률이 70, 80%라고 해요. 폐혈증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폐혈증으로 우리 동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서 진찰 받으시고 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목숨은 생명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여러분들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 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